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김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 경기 한국체육대학교의 정근영 선수와 수원시청의 윤찬욱 선수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선수들이 부상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리 선수는 오전에 네. 몸 풀다가 골반을 다쳤다고 합니다. 네. 아, 그 선수도 2차급에서는 아주 내놓으라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참 사실 몸을 워낙에 이제 격하게 푸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부상이 몸풀 때 오다 보면 참 선수 입장에서도 마음 아픈 일인데요. 네, 수원시청의 윤찬욱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죠. 네. 비록 2차급에 커터를 따오지 못했지만은. 자, 한국체육대학교의 정근영 선수와 수원시청의 윤찬욱 선수의 경기. 자, 다시 한번 강하게 맞붙습니다. 이제는 97kg급입니다. 네, 윤찬욱 선수는 74kg급에서 올라온 제체급으로 올라온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 발목을 들어봤던 윤찬욱. 윤찬욱이 백을 잡으면서 2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점수 2대 0. 여기서 아랫배를 붙여주고 튀겨줘야죠. 아, 돌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줘야죠. 다시 한번 2포인트 윤찬욱. 연결해줘야죠. 다시 한번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노려봅니다. 윤찬욱. 하지만 정근영이 읽어내고 있습니다. 팔 잡혔어요. 반대쪽으로. 팔 잡혔습니다.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죠. 지금 정근영의 왼팔이 완벽하게 잡혀있는데요. 방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윤찬욱. 윤찬욱에게 완벽한 찬스. 하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면서 점수 4대 0까지 벌려놓는 윤찬욱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윤찬욱의 빠른 몸놀림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중량급 같지 않지요? 아, 지금은 4점짜리 오치기가 예.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정근영 선수 측에서 예, 한국 최대 네, 챌린지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2점이 더 들어가지요? 네. 아직 챌린지 들어온 거 못 봤어요, 아직. 지금 주심 이렇게. 챌린지 들어온 걸 못 보면서 일단 2점이 더 추가되면서 10대 0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10대 0 테크니컬 풀셋이 네. 났지만은 아까 4포인트 떨어질 때에 그렇죠. 4점이 아니고 2점이라고 지금 항의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이 붙었나 안 붙었냐에 두고 이제 4점이냐 2점이냐 이 부분이 가려지겠는데요. 그렇지. 어깨가 가슴이 위에 쪽을 봤냐 매트 쪽을 봤냐. 네. 네. 넘어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4점이냐 2점이냐 문제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이후로만 계산했을 땐 점수 10대요. 자유형은 10점 차가 벌어지면 테크니컬 포인트승으로서 윤찬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매연은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 각도에서 봤을 때는 4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무릎도 매트에 떠 있었고 윤찬욱 선수의 매연 넘기기 장면은 그렇지요. 4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1점을 또 점수를 더 그렇죠. 추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윤찬욱 선수가 테크니컬 포인트승 1분이 조금 넘은 시간에 승리를 거두게 네, 됩니다. 윤찬욱 선수 역시 대표급답습니다. 그렇죠.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정근영 선수를 몰아치면서 윤찬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바로 다음 경기는 남자 일반부 57kg급 홍코너에는 구로구청의 오명석 선수 그리고 청코너에는 성신양의 김성권 선수가 대기 중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윤찬욱 선수의 이 능력 그리고 엄청난 몸놀림이 확실히 눈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을 통해서 처음에 잘 노렸고 여기서 백을 잡았을 때 2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번 돌리는 것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4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챌린지가 여기, 들어왔다. 이 장면은 그쵸, 여기서 완벽하게 이 중계석 쪽에서는 각도가 4점짜리 각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4점이 인정되면서 마지막 추가점까지 받고 11대 0 테크니컬 네. 포인트승을 거두고 윤찬욱 선수 입장에서는 뭐 체력적으로도 확실히 안배할 수 있었던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